이게 애국가에 나오는 소나무야. 실물을 보여줘야지 여기 그림을 보여주다니. 하조대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하조대 정자는 이 바로 옆편에 있고요. 여기는 하조대 둘레길 중 하나인 하조대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하조대는 조선의 개국공신이었던 하륜과 조준, 경제육전을 편찬했었던 분이시죠. 법전. 그분들이 노후를 보내셨던 곳인데, 그분들의 성함 앞글자 하자와 조자를 따서 하조대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시면 저 위편에 정자가 있고요. 여기는 전망대입니다. 와, 탁 트인 동해바다. 역시 동해바다의 매력은 이런 거죠. 적당한 바다와 적당한 오르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는 코스로 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해안은 무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곳은 하조대입니다. 하조대는 실질적으로 저 뒤편에 있긴 한데요. 여기는 하조대 전망대고요. 뒤로 너름 동해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멋진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죠. 저희는 오늘 이곳 하조대를 출도착으로 해서 양양을 한 바퀴 돌아볼 예정인데요. 양양은 저희가 워낙에 익숙하게 자주 오기도 했지만 오늘은 양양 그란폰도의 메디오 코스와 저희의 투어 여러 가지 투어 코스들을 결합을 해서 한 바퀴를 돌아볼 예정인데요. 이쪽에서 출발해서 동해 라인을 따라서 양양의 남대천을 따라서 어성전 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아래쪽 남해항 인근 포메오 그리고 그 아래쪽까지 한번 둘러서 다시 동해 바다를 감상하면서 올라오는 코스로 돌아볼 건데요. 양양의 구석구석을 한번 돌아보는 재미있는 코스이기도 하지만 산과 바다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코스라서 함께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 함께 양양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고! 이것은 어디서 수도관이 터진 거야? 이 물은 비하고 상관없이 온 것 같은데? 이 동해 바다 쪽으로 라이딩을 오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동해 바다를 보던가 미친 듯이 산을 타던가. 저희처럼 적당한 바다와 적당한 오르막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가는 코스로 달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호회변 인증부스를 지나서 양양 읍내 쪽으로 가기 전에 수산항으로 가겠구나. 수산항 쪽으로 갑니다. 소나무 숲이 그 소나무의 매력은 그거 같아요. 대나무는 쭉 뻗은 올곧은 그 느낌이 참 좋지만 소나무는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의 거대한 숲이 되면서 멋스러움을 풍기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양양 남대천의 연어 생태 공원인데요. 저희가 낙산 해변 쪽으로 가지 않고 양양 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왔더니 멋진
자전거길 따라 이 생태공원이 펼쳐져 있어서 잠깐 들렀습니다. 생태공원 자체는 널찍하게 펼쳐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 생태 탐방을 위한 대극길이 조성이 돼 있어서 걸어가면서 여러 수상생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갈대와 물 억새가 굉장히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봄이다 보니까 갈대 밑에서 초록초록한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오묘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원래 가을 갈대, 가을 물 억새 하면은 뭔가 회색빛, 은빛 이런 느낌인데 초록빛과 살짝 어우러진 그라데이션 효과가 약간 좀 색다른데요. 무엇보다 여기는 이제 한국으로 회귀하는 연어의 70% 이상이 이쪽 남대천으로 오기 때문에 가을에는 연어 축제가 개최되는데요. 양양은 또 송이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연어 축제와 송이 축제가 이곳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얼마 전 지금은 초록초록한 나무들이지만 여기가 다 벚꽃나무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이쪽 벚꽃길 따라서 남대천 벚꽃축제도 열리는 곳이다 보니까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연어와 송이 축제로 복작복작한 곳이죠. 물론 여름에는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즐기시기 위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사시사철 참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 바로 양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뒤에 조경도 너무 잘 해놓으셨는데 저게 무슨 꽃이지? 꽃잔디인가? 여기 벚꽃축제 와도 괜찮겠다. 벚꽃축제 와도 괜찮겠어. 여름엔 망하겠다. 벚지들 때문에. 양양 남대천이 정말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아기자기한 느낌도 있고 꽃이나 이런 거 조경을 굉장히 예쁘게 해놓으셔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남대천 구경하면서 오는데 오는 내내 너무 마음이 즐겁더라고요. 파릇파릇 소공원. 내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갈리겠는데요. 메디오로 가실 분, 그란폰드로 가실 분. 자, 근데 공사를 너무 많이 하는데? 노면이 너무 안 좋은데? 내일 모두 무사 알라 하시길. You leave me notes before you leave. In lipstick on the bathroom mirror. The way you love could part the sea. I'm thankful that you want me, dear. Do you think about all these paths will lead us to somewhere? Do you think about traveling and growing old? A couple of kids when I was holding your hair back. Now we got our own future, our own stretch of road. The way you dress up on a warm night still gives me the shivers. 너무 좋다. 계곡 보니까 시원함이 느껴지는 계절이 왔어. 예쁘다. 이 초록초록 연두연두 이 빛과 이 물살의 빛이 너무 예쁘지 않아? 나만 그런가? 갑시다. Because you laugh when you get mad. And when I wrap my arms around you. Suddenly we just forget. 네? 아니요. 오늘 그냥 달리는 거예요. 아, 그 내일 경기 청소예요? 감사합니다. 아하. 이거 내일 경기 때문에 슬립 날까봐 청소하시는 거래.
갑자기 여기 어성전곡에 들어서는데 바닥이 물바다여가지고 뭐지? 흠찐 놀라고 있었는데 살수차가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피했더니 저기 운전하시는 어르신께서 내일 경기 참가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더니 내일 경기 때 여기 노면 미끄러워서 모래나 이런 자갈 때문에 사고 날까봐 청소하시는 거라고. 제가 감사의 표시와 엄지척을 해드렸습니다. 이쪽 어성전곡에는 뭐 고개 자체가 뭐 길고 험하진 않죠. 거리가 1km가 좀 안 되고요. 0.88 정도 되고 평균 경사도는 7.5%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달리면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뭐 그렇다고 지금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오늘 코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어성전 내리막길이죠. 거의 한 10km 가까이 하조대 그 방향으로 내리막입니다. 아, 내리막이라는 말이 무섭게 살짝 올라갔네요. 이쪽 방향의 내리막길이 정말 좋은 이유가 차량도 별로 안 다니지만 그 급경사가 아니에요. 잔잔하게 내려갈 수 있는 내리막이라 약간 바람 느끼면서 편안하게 내려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어필이나 다운힐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괜찮은 코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곳은 포메오입니다. 지도상으로는 포메오라고 적혀 있던데 여기 와서 안내 표지판을 보니까 메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반만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석호라고 쓰여져 있던데 석호 하니까 생각나는 게 향호. 저희가 강릉 주문진 쪽 가다가 몇 번 들른 적이 있었는데 향호도 석호죠. 동해 라인 쪽에는 석호들이 조금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렇게 자전거로 둘러보니 자전거가 금지되어 있다는 그런 표기는 없어서 오긴 왔는데 도보 산책로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자전거로는 약간 노면이 안 좋네. 자전거로 오실 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길이 안 좋아. It's the tallest sound, the damn smallest crowd, but the hearts break loud. Far from ever feeling lost with me, I'll push you back towards the land and sea. They're going down for love, and love is free. Stick with me, and I will guarantee you'll never last alone in the crowd with me. 이곳은 남해 비치입니다. 저 뒤편으로 남해 일출이 보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들렀을 때는 저 뒤에 야자수 조형물이 좀 초록초록했는데 그 사이에 빛이 많이 바랬네요.
아, 남해 비치는 정확하게 남해 삼리 해수욕장이죠. 남해향이 강원도 3대 미항으로 꼽히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미항으로 꼽히는 남해향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서핑하시는 분들도 벌써 보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처음 남해향을 찾았을 때, 종주길에 찾았을 때는 여기가 이런 조형물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름다움이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이제는 편의시설도 많아지고 워낙에 또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명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짝 아쉽습니다. 잠깐 눈에 담았으니까 또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강원도 종주길은 솔직히 종주 한 번 하고 투어로 더 많이 온 것 같긴 한데 솔직히 투어가 마음이 편해요. 아, 종주는 정해진 시간 내에 왠지 저기까지 가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너무 강해서 오늘 저기까지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해. 무턱대고 막 달려가지고 주변 경치나 이런 걸 많이 놓쳤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투어 다니면서 되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정말 경치가 새롭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 꽃 자체가 워낙에 풍성하니까 마치 수국처럼 한 송이가 거대한 느낌, 무슨 열매 같기도 하고 가지 끝끝마다 꽃들이 이렇게 탐스럽게 한 송이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벚꽃을 그렇게 충분히 구경하러 다니지 못했고 특히나 겹벚꽃은 못 보고 지나가나 했는데 양양에 와서 이렇게 많은 겹벚꽃들을 볼 줄 몰랐습니다. 뒤쪽으로도 지금 겹벚꽃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바람이 불면서 벚꽃잎들이 막 흩날리는 게 벚꽃 엔딩을 또 여기에서 맞이하네요. 오늘 정말 저희가 계속 서해를 다녔거든요. 지난번에도 서해를 갔었고 지지난번에도 서해를 갔었고 그래서 이번엔 동쪽을 가자 해서 양양을 왔는데 동해 바다는 역시 또 이렇게 넓은 바다가 품어주는 그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안쪽으로 살짝 돌아서 맛배기로만 오르막으로 오르긴 했지만 강원도에 사는 또 타는 재미도 있고 낙타 등의 연속이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게 즐겁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겹벚꽃처럼 화창한 봄날 모두 알라하시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모두 우와 어디 앉을까? 여기 앉을까? 남해항에 오면 회, 자연산 회를 많이 먹었었는데 아까 수산항에 들렸을 때 수산항이 가자미 잡이 배가 많이 뜬다고 그래서 가자미 수확을 많이 하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가자미를 먹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마침 여기 남해항에 가자미로 만든 어죽, 물회, 회덮밥, 미역국. 미역국에 있는 가자미 순살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왔어요. 지금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특히 기대가 됩니다.
무슨 면이에요? 상황국수. 오. 네, 감사합니다. 와, 짱인데? 오, 과자미 많이 들어있는 거 봐. 원래 라이딩하면 수고하면 땀도 흘리고 그래서 뭔가 상큼하고 그런 게 좀 땡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영덕에서 먹었던 모래가 너무 맛있었던 게 진짜 완벽했거든. 그 상콤달콤한. 어 근데 여기도 맛있다. 어촌 횟집에서 너무너무 맛있고 배부르게 먹고 나왔는데요. 오, 대박. 솔직히 남해를 오면 항상 자연산 회를 그득그득 먹는 편인데 가자미에 살짝 꽂혀서 저 집을 갔는데 오, 완전 깔끔. 반찬도 너무 깔끔하고 실내도 너무 깔끔해서 최근에 리모델링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맛있게. 아 참고로 음료수 계산하려고 봤더니 서비스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